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외교적 해법 외에는 별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대응 창구를 산업부로 미루고 청와대는 오늘도 말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 5월에 이미 보복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정부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피해도 우려됐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을 엄격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발표 시점을 어제로 잡은 건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일본의 조치가 WTO 규칙에 맞는다며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WTO 協定に 違反するとの 指摘は 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あくまでも 今回の 措置は 安全保障のために 輸出管理を 適切に 実施する上で 중국의 사드 보복 때처럼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 몫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